타워턴은 계속 쓸 거예요. 타워턴 계속. 이제 풀이리고 요 앞에 풀 있는데 딱 포인트처럼 보이는데. 근데 지금 바늘이 영. 기분이 다운된다. 고급 개그에. 분명히 아까 걔는 블루길이었을 거야. 아니, 풀이 많아가지고요. 던질 때마다 빼줘야 될 것 같아요. 오케이, 오케이, 왔어요, 왔어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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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힘겼다. 아이고, 힘 좋다. 아이고. 때깔도 좋고, 힘도 좋고. 아, 힘이 좋네. 응? 왜? 가을이라? 380이라니요. 이거 500 넘죠. 자, 중량. 스카펑크님이랑 1대1 한번 뜹시다. 응. 이런 거 빼면 안 돼요. 그 낚싯대가 오케이 맞다. 오케이. 오케이. 우우. 아, 새끼 앞으로 치고 오냐? 아. 앞으로 치고 와 가지고 아, 이거 아, 당황스럽네. 다시 왔어요. 얘 잡자, 얘는 잡자. 울고 있잖아.
아까 입구 왔던 거거든요. 아유 힘들어. 아유 힘들어. 진짜 힘들게. 그렇죠? 아, 이 나쁜 놈. 혼났네. 자, 오케이. 뻥크님 1대1 한판 뜹시다. 우리 뻥크님. 아씨, 불안하다. 530 불안하다. 여기가 덩어리들이 많아요. 딱 저기 저 떼창 같은 수초 있는 데는 무조건 그죠? 못 잡았어도 바이트는 무조건 왔거든요. 여기도 마찬가지네. 잡힐 수가 없어. 그래도 아니면 이제 그 이카웜 아세요? 이카웜 그런 거 무겁잖아요. 그런 거에다가 에? 바늘 넣고 뭐 웨이트훅을 쓰든가 비드를 넣든가 아무튼 거기다가 무게를 더 늘리는 거예요. 그러면 뭐 웬만하면 바닥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. 뭐 수초가 막뭐 진짜 빡빡하면 힘들겠지만 그걸 뭐 싱커를 같이 합쳐야 되겠죠. 무거운 걸로 일단은 바닥을 꼭 찍어야 돼. 아이, 만약에 런커 지금 세 마리 했죠. 마당님. 자세한 거 이따 얘기할게. 해녀분들이 들어가서, 맞네. 그러면 되겠네. 방법이 있는데 나한테 물어봤어. 고맙습니다. 저도 참고할게요. 포인트야 이쪽. 와 사이 좋다. 우와 힘이 이렇게 좋냐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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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우와 엄마 아이고 아이고 하하 펑크님 계신가요? 와 힘을 그냥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. 그쵸 여기는 기대감이 있다니까. 계속 덩어리만 나오니까. 우와 진짜 좋다. 힘이 정말 좋아. 한번 재볼까요?
또 이쪽 숲에 있다니까 고기들은 항상. 가자 가자 빨리 고기 도망간다 물고 있니? 아 아닌데? 아직 고기 안 갔죠? 물고 있지 물 물고 있어. 아 예민해 진짜. 이게 쉽지가 않아. 야 오늘 잡은 거 중에 아마 제일 작은 걸 겁니다. 이게. 저쪽 오늘은 진짜 답이 완전히 수초 물 위에 떠 있는 수초 그쪽 부근으로 가면 항상 내가 못 잡아서 그렇지 바이트는 계속 와요 계속. 그쵸? 거의 다 그 수초 부근 쪽에 노려가지고 다 잡은 거. 자. 여섯 마리죠? 세븐!